반갑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청년 창농기술 팀장을 맡고 있는 박인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청년 기본법, 전라남도 농업 현황, 스마트팜을 활용한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기본법입니다. 청년 기본법은 지금 농촌 인구의 어떤 고령화라든가 감소로 인해서 어떤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 청년 기본법의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청년이라 함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이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어떤 다른 법령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어떤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본법은 관련 법령의 어떤 기본 근거가 되는 만큼 청년들이 살면서 느끼는 여러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자문, 심의 등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모든 정책 과정을 남성 위주로 그동안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런 어떤 양성 평등 또 여성 참여율을 어떤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어떤 참여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성 비율을 40% 이상 이렇게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와 유사하니 이런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비율 이상을 어떤 청년에게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청년들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 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해야 된다라고 청년 기본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 일자리 질, 창업, 능력 개발, 주거, 복지, 금융, 문화, 국제, 협력 지원 등에 있어 어떤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의 청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의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9세에서 34세 이하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이렇게 정한 데도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청년의 나이 범위를 만 18세에서 만 39세로 이렇게 청년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65세 이상의 농촌 그 연령이 46.6%, 거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34세, 39세 이하의 어떤 연령이 농촌에 현재 가보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 강진구례, 진도, 해남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에서 만 49세로 이렇게 청년의 나이를 연장을 시켰고요. 무안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만 45세 이렇게 청년 기본법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청년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 나이의 중요한 이유가 중앙부처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을 위한 각종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사업은 이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그 연령대에만 사업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에서 만들어진 나이로는 어떤 중앙, 설령 지방에서의 어떤 나이가 45살이어도 청년이지만 이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떤 각종의 어떤 정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꼼꼼히 따져서 중앙부처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은 청년의 연령대가 몇 세고 또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청년의 나이는 몇 세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자기가 할수 있는 사업, 자기에게 적합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농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이 지도에서 보면은 왼쪽의 아랫부분이 현재 우리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이 전라남도는 주로 저희들이 농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향후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의 탑 10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탑 10에 우리 지역이 전남 고흥과 그다음에 전남 신안군이 이 향후 30년이 지나면 이 지자체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 인구가 축소를 하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율은 현재 지금 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성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자식을 두 명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야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현재 0.83%,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출산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이 안타깝게도 현재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향후 30년이 지나면 우리 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두개 시군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식품의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이 도시의 근로자 소득, 가구 소득은 계속 높아지고 농가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편차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가 인구는 95년 대비 16년에 보면은
거의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하향을 하고 있고, 의료 기술이라든가 어떤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46.6%가 되죠. 그리고 이 평균적으로 예전에 그 우리 그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환갑이라고 60세가 되면 큰 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했는데요. 그만큼 60세까지 사는 것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그 부모님 오래 사셨다, 앞으로 오래 사셔라, 그런 60세 때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 현 실정을 보게 되면 평균 85세 여성 평균 그 사망 연령이 85세가 되고 남성들은 82세가 됩니다. 그래서 82세가 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훨씬 지금 100살까지 사는 수명 기대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런 어떤 인구의 불균형 어떤 그런 게 현재 농촌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 인구도 제가 틈틈이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 도에 한 180만 명 정도의 전체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농가 인구는 한 16%가 농가 인구가 되겠고요. 65세 농가 인구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6.6%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가 인구 대비 50.7%가 되고요. 40세 미만 농가 인구는 6만 명으로 한 20%를 농가 인구 대비 2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30대 이하의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농촌으로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청년들에게 귀농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한 30.7%가 농업의 어떤 비전과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귀농을 하게 되고 또 이 가업 승계가 18.1%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귀촌 후에 영농에 종사 이유는 21.7%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20%가 가업과 승계 때문에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고 있는데요. 실상 지금 농촌에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이 상당히 그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자식들이 농촌으로 와서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를 받게 되면 어떤 농지, 농기계, 어떤 주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반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쉽게 농촌으로 갈 수가 있는데 농촌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일단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농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농지 구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 구입 비용,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방제기 이런 비용이 한 7억, 8억 정도 벼농사 짓는데 7억, 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규의 농촌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농촌에 정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각종 이렇게 농지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자금도 융자로 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구조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보면
청년들은 주로 살지 않고 대부분 2인 가구,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모 세대 2인 가구에 사는 농가가 전체의 55.7%가 되어 있습니다. 55.7%고 1인 가구 혼자 사신 분들이 25%, 그리고 3인 가구가 한 1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인이나 1인 가구가 계산해 보면 한 80%, 90%가 되겠죠. 그렇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신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은 한 가구에 2.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영주 연령입니다. 경영주 연령은 70대가 전체 농가의 33.7%, 그다음에 60대가 27.9%, 80대 이상도 1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8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하고 60세 이하 경영주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농가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세 미만 농가 대비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한국이 140.1%, 일본이 89.3%, 미국이 5.8%, 이유가 5.2%로 한국이 상당히 고령화 비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이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이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다양한 그런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 2030년까지 이 신규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청년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이게 이제 부모가 농사를 짓는 분들과 어떤 농촌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농 기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에 맞는 어떤 영농 교육을 시키고 어떤 지원 사업을 해줘야 되고 또 대학교나 아니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농 경험이 없는 그런 또 청년들에게는 어떤 농업의 각종 정책이라든가 어떤 기초적인 영농 기술 이런 것들을 또그 교육을 시키고 어떤 농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 또 이런 영농에 정착한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입 뭐 이렇게 성장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전라남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진입은 주로 신규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대학생 이런 그런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먼저 이게 대학생 농산업 체험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어떤 농업의 가치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농 창업에 관심과 의욕을 키워 청년 농업인 어떤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 전남 도립대의 4개 대학 160명을 대상으로 우수 농가 현장 체험 및 어떤 성공 농업인과의 어떤 대화, 우수 농산업 현장 방문에 따른 이런 어떤 차량 임차비, 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대학교하고 이렇게 학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학기당 45시간 강의와 현장 체험 해서 15주 학기당 3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교하고 우리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대학생 농산업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농촌 지역에 어떤 이주한 신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영농 기술 및 품질 관리, 경영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청년 농업인들이 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그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선도 농가에 가서 그 작물을 한번 같이 재배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그 어떤 신규 청년 농업인인데 우리 지역에 가장 딸기 농사를 잘 짓는 농가한테 제가 가서 거기에서 딸기 농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재배를 해보고 영농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면 이 청년들한테는 이제 그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선도 농가도 이렇게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선도 농가도 매월 40만 원씩 이렇게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서 선도 농가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도 영농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과정을 진입 단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 농업인 영농 기술 기초 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실습 교육이었지만 이 교육은 그 신규 농업인에 맞는 어떤 품목 중심의 기초 영농 기술 교육, 코칭, 이런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육비 또 다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교육기관에 그 들어가기만 하면은 교육기관에서 교재비, 그 어떤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 이런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무료로 이런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 과정을 운영을 해서 도시민이 은퇴 후에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어떤 우리 도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그런 교육도 매년 세 과정 96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농업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 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1개 시군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그 귀농 귀촌 어떤 상담 센터 운영, 그다음에 체험장, 그다음에 귀농 귀촌 펨투어 어떤 귀농인 모임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내인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은 1년 차에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갔었을 때 신규 청년들이 농촌으로 갔었을 때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일단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1년 차에는 100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초기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우리 도에 매년 한 300명 정도, 한 300명 정도 매년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300명이니까 매년 300명, 3년간이니까 토탈 합치면 한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계의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청년들이 농촌에 오게 되면, 일단은 이 농지가 필요하고, 가축을 기를 때에는 축사가 지금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이 농지 구입 비용이 워낙 지금 비쌉니다. 그러면은 일반 그 농지가 요런 도심권에 있는 지역은 한 평으로 이야기해서 3.3제곱미터. 이 평으로 이야기하면 한 평에 한 50만 원, 비싼 데는 50만 원. 그리고 우리 조금 외진 곳에서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농지 구입 비용이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지의 어떤 비용은 국가에서 최대 3억 정도, 3억 정도 융자를 해주고 그 융자를 해주면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면은 5년이 지나면 5년부터 10년 동안 그 원금하고 이자를 다시 이건 돈을 그 국가에 다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은 이제 지금 2%인데요. 2%인데 도에서 그한 1%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그한 1%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학사 농업인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그 후계 농업 경영 육성 사업은 3억이고 이 학사 농업인 육성 사업은 이제 우리 이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이 도에서의 그 어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청년들에게 이 융자 사업으로 농지 구입,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 버섯 재배사, 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2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창업농장 조성 사업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 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농장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도 어떤 시설 하우스, 기존의 어떤 벼농사라든가 콩, 이런 어떤 재배는 그 어떤 소득을 높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설 하우스를 지어야 어떤 구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어떤 소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아니면 임대를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2천만 원을 이렇게 개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은 각 지역 단위에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이 어떤 서로 그 청년들도 이렇게 영농 기술이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영농 기술이 없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모임체를 구성해서 서로 학습을 하고 연구 동아리를 만들면 그의 어떤 세미나 아니면 선도농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청년 농가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그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려고 이런 청년 농산물이 청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그 계약 재배 단지의 시설 하우스라든가 컨설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4차 그 스마트팜, 그러니까 최첨단 시설을 구축을 해서 33.35헥타르의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은 한 1,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1,100억 예산으로 이 청년들을 스마트 어떤 농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하고 어떤 그에 따르는 그 스마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년 보육, 그다음에 그 어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하고 거기 단지 내에서 한 500평, 600평 정도 되는 실증 단지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3년 동안 실습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전국에 4개소인데 우리 전라남 도의 1개소 고흥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승계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어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승계농한테 사업비를 이렇게 매년 10개소 그래서 3천만 원씩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 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 장비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입니다. 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도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를 해서 시설의 어떤 운전 경험, 어떤 재배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을 제공을 하고 어떤 창업 후에 어떤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해서 여기서 3년 동안 실습을 하고 영농 기술을 확보를 해서 아까 그 후계 농업 경영 육성 사업 등에서 농지를 확보해서 온실을 지어서 이렇게 어떤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는 농업 농촌에 신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기농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도 어떤 신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어떤 농업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농 창업이라든가 어떤 주택 마련도 현재 농업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빈집 같은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그 경유식 임대 농장은 이 사업은 지금 저희 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 28개소를 지금 구축을 하고 청년들을 지금 26명을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3년 동안 우리 거의 그 이 첨단 시설 온실을 한 500평 정도 된 그런 온실을 1년에 한 25만 원 정도만 임대료를 내게 되면은 그 모든 시설을 청년들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어촌 지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한 500억 정도 되는 그 도에서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 청년들이 필요했을 때 이 융자를 해주고 아울러서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후계농, 기농인 법인 경영체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대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영 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은 이 사업은 매년 20명씩 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그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매년 20명씩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10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도 농촌 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신기술, 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 관광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청년들에게 매년 그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아울러서 이런 다양한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해주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가장 그 분야별로 어떤 청년 농업인들의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5명씩 그 으뜸 대표가 될 수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농타운 조성인데요. 이 청년들이 각종 그 지금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생산 위주가 아니라 가공 제품으로 가공 제품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떤 타 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창농타운을 조성하게 됐는데요. 매년 40개소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서 160개를 육성을 목표로 지금 창농타운 운영을 하고 어떤 지금 현재 기반은 구축을 했습니다. 기반을 구축하고 어떤 교육을 해서 창업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서 2021년 작년까지 우리 지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118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시설은 제품 지원센터와 비즈니스 센터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가치 발굴, 융복합, 실행, 성장 이 단계별로 나누어서 성장 단계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아울러서 이 지금 각 정부 부처, 공공기관, 대학 이런 많은 기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또 다른 분야와 연계를 시켜서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이런 기관, 그다음에 뭐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이런 기관과 대학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떤 우리 청년 창농타운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다른 기관에 사업을 지원했을 때 어떤 가산점 같은 경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청년 농업인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고도화된 농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을 지금 할 계획이고 이런 연 매출 한 320억 정도의 고용 창출은 336명의 목표를 하고 어떤 트렌드 변화에 따른 어떤 농촌 지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 증대, 품질 고급화, 노동력 절감, 아울러서
고부가 가치 창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해서 어떤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청년 창농타운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걸로 해서 스마트 팜과 연계한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